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또한 보도나무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나무교회는 부활주일이 창립 기념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로서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겁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안식일은 오늘날로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근데 이제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면서 이제 이방인의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가면서 점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가장 늦게 쓰여진 신약 성경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주일날을 주의 날이라는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그 시점에는 어느 정도 이게 공식화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면서 비방하면서 오늘날 주일이 로마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날인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채택한 다음에 주일을 기독교인의 예배일로 채택되겠다고 그러는데요.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날,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기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 또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들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우리를 중보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흘리는 것 같습니다.
될 때까지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보되 지난주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요점, 즉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다음의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는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지난주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들을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알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저와 여러분이 더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자리로 돌이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거든요. 대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항상 출애굽기 32장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34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자리로 이렇게 돌이켜질 수 있었는가?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그 성경의 그 장들입니다. 그래서 부흥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장들이고요.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돌이켜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4장을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네 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게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어 살펴보기 앞서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그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사이에 있는 모세의 네 번의 중보기도 중에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숭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예배 의식을 따라 온갖 음란과 방탕과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그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타락하면 예외 없이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고 삶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렇고 오늘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태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멸하신다는 것은요,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 당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 하신가를 모세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7절. 다른 때도 그렇듯이 오늘도 성경을 부지런히 잘 찾으셔서 보시면 훨씬 이렇게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러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열 가지 재앙, 시내산까지 오기까지의 홍해를 포함한 그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아직도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죠. 오늘날이요, 그때보다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목회자 사이에 교회 중직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인본주의가,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위험 발령이 날 만큼, 앞이 잘 안 보일 만큼 가리는 그 먼지보다 못지않게 더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을 내가 멸하라고 한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다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시간을 따져보면요, 제가 여기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약 50일쯤 됐어요. 이 시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요, 만나가 내려서 매일 먹었고요, 애굽에서 그 열 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그랬음에도 그들은 50일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방 돌이켜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야, 참 타락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50일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우리말 성경은요 주어 동사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주여 저들은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게 첫 번째 중보기도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처지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로 나갑니다.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깨닫는 것이 부흥의 가장 첫 번째 단계요, 중보기도의,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언급했는데요, 아론과 비교해 보면 이게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 아론이 먼저 신을 만들지 안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금붙이 가져와, 그래서 금송아지를 빚어낸 것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만 만들었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란 말은 안 했어요. 그거는 백성들이 했어요. 그러나 아론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날 와서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이방신의 그 예배 의식대로 온갖 음란과 방탕을 행할 때 아론은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엄청난 죄악을 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22절에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5절에도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로라. 이걸 보시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그리고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처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 중대한 상태인데도 아론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직면했을 때도 뭐 대서로운 일이냐, 그럴 수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더 나아가 아론은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보십시오. 24절까지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보십시오.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백성들을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로 핵심적으로 인도하고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아론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았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있을 때 모세 곁에서 함께 쓰임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없이 아론에게 그 백성이 맡겨졌다면 그는 그 백성을 완전히 말아먹었을 겁니다. 이 상태의 모세를 비교하면 모세가 그 시대가 처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저는 이제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가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모임에.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 가더라도 설교하러 가거나 뭐 집회 인도하러 가거나 가르치러 가거나 그렇잖아요. 네, 오래 전에 한 번은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날 두 목사님이 기도했거든요. 대표 기도, 헌금 기도. 근데 두 분이 짠 건 아닌데 이상하게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게 제 귀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믿습니다라는 단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지역의 교회들로 인해서 이 지역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나타나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 나라가 축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문제는 우리의 현 상태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너무나 심각하게 침체돼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철저히 거쳐 있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날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귀를 때리더라고요.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요, 그 당시에 돌아오면 그날따라 중보기도가 토착을 받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교회 가운데서 고갈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며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말만 있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인 역사가 철저히 거쳤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얘기는 과거에도 했었습니다. 왜 이 얘기 또 한 줄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절박감이 사라졌다는 거죠, 많이. 그게 당연한 거죠. 죄송해요. 아닌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그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닌데.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보루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들에게 그 갈급한 목을 채워줄 생명의 생수,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 고갈시켜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어서, 거쳐 있어서. 세상은 교회를 혐오시설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우리들로 인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아론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우리의 너무나 교만하여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해주셔서 우리의 뻣뻣하게 굳어진 우리의 목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부흥에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모세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 백성이 타락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이 백성이 타락해서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 너를 내가 기뻐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내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셈이에요. 보도나무 교회가 전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얘는 이런 셈이에요. 한국의 교회가 정말 타락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하겠다. 근데 보도나무 교회, 너희들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을 크게 성장하게 하겠다. 내가 사모께 성교에 복을 줘 크게 성장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이런 식이에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모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그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은 전혀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부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해서
영적인 우월감과 비교의식과 교만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제발 저 문 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나가십시오. 그 영적인 교만, 그 엄청난 죄악, 하나님 회개하고 나가십시오.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모세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열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도 역시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그걸 우리끼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셨으니까 이제 됐다. 아니요. 그들을 멸하시려는 계획을 돌이키셨을 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분노를 돌이키셔서 멸하시려는 계획을 철회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내려와서 현실을 보았을 때 우리가 현실을 보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처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온 십계명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분노 가운데 깨뜨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근본적인 구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번 컨퍼런스 살펴볼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여러분 오늘 네 번의 중보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점 바꿔가시는가, 그래서 34장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곳까지 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출애굽기 32장 30절 부터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노는 돌이키셨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가 하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가 더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엄청난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시 않으려거든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되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사실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사실 못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되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일에 거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예로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도 현실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그러한 상태인데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100년이 훨씬 넘는 시기인데도 지금까지도 성문이 불탄 채로 남아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듣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근데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연회장.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도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여기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기전 444년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날입니다. 처음에 느헤미야 1장에서 그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나갔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한 이 시점부터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4개월 동안 그가 계속 금식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그것이 그의 온 마음을 압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황후까지 같이 참석하는 왕의 황제의 연회에 분위기를 망쳐놓는다면 목이 날아갈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체를 그가 압도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목이 날아갈 뻔한 거죠. 근데 이게 계기가 돼서 결국 사정을 말하게 되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 중건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루터든지 느헤미야든지 다니엘이든지 처지가 보였을 때 자신의 전체를 걸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서요, 이런 자들이 바로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하며 그들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이 누구냐? 저는 오늘 모세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저를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 같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울 속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의 동족을 향한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동족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면서 차라리 그 동족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매번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33절부터 나옵니다. 3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들의 일부를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유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것이 그들에게 차지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천사의 능력으로 그것을 차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다 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유업과 축복은 주겠다. 천사의 능력을 함께 하겠다. 근데 나는 함께 안 가겠다. 그거였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 하면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압니다. 32장 마지막 부분이 33장 1절부터 반복됩니다. 거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내 자는 빠졌는데 그와 함께 여기서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된 유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사의 능력으로 차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사의 능력을 통해서 차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풍요, 그 놀라운 안락한 삶, 놀라운 성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32장 중 3장에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임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그들을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을 길을 아는 자리로는 인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는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로는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 교회를 따진다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겠다. 용인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포도나무 교회가 소문나게 해주겠다.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더해져서, 교인들이 더해져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성도들의 사업에 축복해서 가정마다 풍요를 누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자녀들을 좋은 학교 가게 만들 것이고, 내가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부흥센터 지어주고 학교 반드시 설립되게 해주겠다. 학교가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그 학교에 몰려오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임재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신임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내 자신을 계시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의중을 알리지 않을 것이며 내 길을 알리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영광을 보지는 못할 거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가 세 번째 중보기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한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 주님 그게 없으면 그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 안락과 세상의 성공,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말아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어 다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온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서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신임, 주님의 길을 알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향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아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에 어떤 부나 명예나 성공이나 사업 확정이나 교회 성장이나 예산의 풍요도 사역의 확장도 주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함께하지 않으시거든 우리를 이 사막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자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분노를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걸 돌이키셨죠. 분노는 돌이키셨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모세가 올라가서 자기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이 약속된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천사의 능력으로 차지하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이 드디어 같이 가시겠다고 그랬죠.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의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그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흥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돌아왔다. 뭐냐면 교회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세상의 죄는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름은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임하셔서 임재를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예배가 생명력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또 하나님 경험하는 게 있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돌아온 걸로 표현해요. 근데 아직 부흥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함께해요. 근데 아직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은 이번 컨퍼런스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한 교회 외, 한 지역 외, 한 나라 외, 때로는 여러 나라의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함께 갈게, 내가 너에게 내 안식을 줄게, 하나님의 시냄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어디까지 나갔느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해 주세요. 주님의 부흥을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게 모세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그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어떻게 그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하나 돌이켜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같은 의미입니다,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할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철저하게 시작적인 관점이라면 십자가 위에 서야 할 걸 말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4장에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보실래요? 그 32장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멸하시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돌이켜주는 과정을 보십시오. 여기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때그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자기들의 죄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실제로 임하기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돌이켜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자리까지 나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 포도나무교회, 세문교회, 성교회, 마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의 처지를 인식했다면 지금 이렇게 사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처럼. 그래서 오늘의 정말 철저하게 침체되는 오늘의 모습,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나 고갈되어 있는데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교리만 고백하고 있는, 근데 실제 상황은 완전히 그 반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민족 가운데 주신 유업이 다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놀라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컨퍼런스 오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출애굽기 32장에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일까지 나가요. 우리나라에 동일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소명감을 가지고 모세처럼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그 교회를 고쳐주시도록 이렇게 주 앞에 설 자들을 주님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아가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실제로 임하기까지 그때까지 쉬지 않고 주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